빵집 사기 사건 중간부라고 한정호 씨 사전 구속영장 나왔습니다. 일자 통보하시고요. 피해자한테도 알려주십시오. 네.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박영수 씨한테 전화 왔었습니다. 되게 궁금한가 봐요. 제가 그래가지고 피의자 구속될 거라고 했더니 속이 그냥 뻥 뚫린다면서 검사님한테 감사하답니다. 아,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. 사기 사건을 형사로 고소하면 결국 사기범이 잘해야 감옥에 가는 거고 실제 사기당해서 뜯긴 돈은 민사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도 그렇게 속이 후련한가? 돈을 받아야 원상복구되는 거 아니에요? 형사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주잖아요. 감옥 안 가려면 합의에도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요. 인과응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속은 후련한가 몰라도 돈을 받아야 실질적인 해결일 것 같은데. 김 프로, 커피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배당된 거 다 봤어요? 아, 예. 그 사건 김 프로가 해봐요. 제가요? 피해자 소환 일정 잡아서 김 검사도 와주십시오. 네? 예.